개발에 따른 디바이스의 설치와 관련된 몇 가지? 두 가지 특수한 구역. 왜 특수하다고 그랬죠? 원래 개발에 따른 디바이스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로 정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디바이스 설치 비용 니들도 좀 부담하라. 디바이스를 부담구역. 이런 특수한 구역 두 가지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하는 건 도시군관료 수립한다는 뜻이다? 수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시군관리구역 거의 연계가 돼. 관할의 장들이 지정한대.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가 지정한대. 그거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으로 지정하는 걸까? 아닐까? 만약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으로 지정한다는 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라는 얘기야. 그럼 원래 결정권자 누구죠? 시도사, 태도시장, 예외 국장 뭐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관악의 장 하면 이 자들은 도시구관으로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원래 이방권자지. 관악의 장들은 이방권자지 결정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관악의 장이 결정권자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시구관으로 하지 않는다 뜻이야. 도시구관의 결정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누가죠? 관악의 장들이 지정해. 디바이스를 부담구역도 관악의 장들.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도 관악의 장들. 성장관리계획도 관악의 장들이 다 수립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악의 장이 지정해? 아니야. 그건 아까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뭐야? 도시관리 결정권자들. 그 자들이 지정권자였었어.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가 안 하는 건 관악의 장들이 지정한다면 결론은 이건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맞는 문장. 두 번째, 어디만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업지역에서 개발하기로 기반시설이나 도시군계시설의 처리공업들은 숙련이 뭐다?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특히 기반시설 설치가 먼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단어가 핵심이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뭘 지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다 지정한다? 개발된 지역이야. 이미 개발이 됐어. 건물들이 다 틀어찼어. 근데 여기만 아직 아파트 안 짓고 있던 땅이 있었죠. 이것도 몇 세대 지려고, 3천 세대 지려고 봤더니 문제는 기존에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 기존에는 학교가 저기 새로 아파트 짓으면 학생들 수용률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죠. 그런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어서 아파트 3천 세대 법적적으로 원래 짓는 세대 다 지켜야 한다. 더 작게 지켜야 하자. 더 작게 지켜야 하자. 그런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어디다 지정할 수 있죠? 그중에 지정 기준 향후 몇 년 내,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유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적었죠? 이수초, 이하초, 이학이초, 도입이부터 나와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도임이 이수초, 이하초, 이학, 이초 있었죠. 그중에 바로 이런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봐봐. 지금부터 몇 년 내? 향후 2년 내. 지금부터 이제 2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5년 내? 2050년 그때 될 때까지 뭐 간다는 얘기야?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뭘 초과해? 시설 용량. 현재 땅속에 뭐가 매설돼 있어? 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향후 2년 내 여기 건물들이 들어차면서 그 수도물을 뭐 한다는 얘기야? 끌어갖다 쓴다는 얘기야. 그럼 2년 내 이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할 거라는 건 쓰고자 하는 양이 이 공급하는 양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수도관? 다시? 매설하면 되지. 그럼 종전의 수도관이 이 정도라면, 그죠? 얼마인 거? 지름도 넓은 거. 큰 수도관 갖다 매설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핵심 뭐죠? 새로운 거 설치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야?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핵심 단어는 요거야. 설치가 곤란하다. 수도관 새로 땅속에 매설하면 되지. 근데 매설이 곤란해. 왜 곤란하다 그랬죠? 내가 사례 드린 게 뭐 있었죠? 여기 기반 설치. 수도관 새로 매설하면 돼. 그러면 용량 넉넉한 거 새로 깔으면 되잖아. 근데 왜 설치가 곤란하다 그랬죠? 깔으면 되잖아. 도로 파헤치고 새로 매설하면 되잖아. 근데 왜 못한다 그랬어? 곤란한 이유가. 위에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 차 올라있다 그랬죠. 수도관은 그 밑으로 흐르고 있어. 그럼 이 건물을 철거해야지 수도관을 새로 깔을 수 있는데 이 막대한 큰 건물을 부수는 그 돈이 얼마인데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현재 수도관에서 교체할 수 없어. 그냥 둬야 돼. 대신 물은 자꾸 끌어다 쓸 것이고. 그렇다면 안 되겠다. 여기는 모르자마자 개발밀 또 그려줘서 건물 크게 지켜야 작게 지켜야 조금만 지쳐. 그래서 수돗물 조금만 더 끌어쓰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래서 부족한 수도량을 어떻게 땜빵해버린 이런 구역을 개발밀 또 그려주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2년 내 누가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력을 얼마나 초과할 예상 되죠? 20% 이상 초과할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 또 관리구로 지정할 수 있다. 향후 2년 내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파트 들어오잖아. 그럼 학생 수가 늘어나죠? 근데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생이 학교 수용률을 얼마나 초과한다? 20% 초과할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학교 새로 지어야 되잖아. 지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결국 건물 짓는 걸 작게 짓게 하자. 그런데도 지정할 수 있죠.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아요? 예, 개발도 일단은 뭐가 거쳐졌죠? 심고. 간단해. 도시계의 심의라는 절차 하나만 거치고 그 다음에 고시라는 절차 딱 두 단계밖에 없어. 심고 이것만 있지. 뭐는 없어. 의심고 이거 아니야. 여기는 심고 두 개를 마친다. 그래서 심의라는 절차와 도시계의 고시라는 절차 두 개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이거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3번.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뭔다? 강화 적용한다. 어디에서는? 개발밀도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대.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써놨어. 이게 법률에 써 있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이렇게 됐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강화할지는 뭐로 정하라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뭘 찾아봤더니 시행령이 왔더니 시행령에서는 뭐만? 해당 용도지역의 정도는 뭐에? 용적률 최대한도의 얼마까지만? 50% 범위에서 뭔단다? 강화 적용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괄원에 들어갈 알맞은 것 순서 들어가라. 용적률하고 50% 그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50%까지만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 아까 1번이 4번 다른데 어떤 거? 1번이 3번이라고 그랬어? 3번, 아, 요게 아니라 요거다. 요거 요거. 그죠? 30, 20%니까 몇 번?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아까 1번에서는 3번이 정답이 아니고 4번,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 이거 2번은? 3번이 정답. 맞죠? 간단한 거야. 다음 문제. 이제 뭐로 들어가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게 전부야. 양도 얼마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나는 거 보면요. 거의가 기반시설 분담구역은 매년 나. 또 어떤 때는 한 문제만 나는 게 두 문제도 나. 기반시설 분담은.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한 4, 5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 나더라도 어떤 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같이 섞어서 거기서 조금 나거나.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별로 어렵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건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야 돼요. 매년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잘못된 것.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누가 지정한다? 관악의 장들. 그럼 결국 아까 세 가지를 묶어봐.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셋 다 공통점 관악의 장들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셋 다 누가 지정권자다? 관악의 장, 특광, 특시특도 시장수 아셨죠? 관악의 장이다.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뭐한다?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절차? 의심코라는 절차를 거친다.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심고 도시계는 심의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간다. 의심고라는 절차를 갖춘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분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자 그럼 뭐가 먼저란 얘기야? 이것도 순서를 알아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그다음에 뭐 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구역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어디다 반영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야. 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면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반영해야 될까? 이거 뭐죠?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됐잖아. 그럼 그거로 끝나지 않아. 그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그 내용을 어디다 반영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반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반영하죠?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란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어디다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할 건지 이런 계획이야. 그럼 그것만 갖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 아니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됐다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다시 어디다 반영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그랬어?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계획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못 알아들어? 용기도 정지. 용기. 그게 뭐죠?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계획에 관한 계획. 어디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계량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무슨 계획 수립돼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야 돼.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됐다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어? 아니요. 어디다 반영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이 돼야 비로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래야 설치할 수 있지. 그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수립했다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디다 반영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해서 결국 무슨 사업으로 가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가란 얘기야. 그런 뜻이 난다. 세 개 들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 맞는 문장. 4번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 그 자체를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이 4번은 무슨 4번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왜 지구 단위를 수립하면 그걸 기반시설 설치 계획으로 보는 이유? 지구 단위 계획에 뭐 들어간다 그랬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꼭 들어가죠. 그게 뭐랑 똑같아?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지구 단위에 들어있으니까 그 자체를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답니다.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 아니야.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냐면 어떤 효과?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지정되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거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데 늦어도 몇 년 내에 수립했는가? 1년 내에 수립해야 돼. 이건 3년이 아니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건 몇 년 내에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놓고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건 3년 이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건 1년 내. 3년하고 1년을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잘 기억할 첫 번째 잘나는 내용이야.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어디 갔어? 5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서 틀린 거. 자 이것도 첫 문제 가장 많이 났던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야. 할 수 있다가냐? 이러이러한 지역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랬죠. 첫째는 뭐였었죠? 네 가지 예외돼요. 첫째 뭐였어? 여기 너 보지 말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해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두 번째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로 인해서 해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20% 이상 증가하는 지역.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얼마나 높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뭐한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요거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그렇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럼 첫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못한다?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는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이번에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역시 해위 제한이 못했다 완화되는 지역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이 허거스보다도 얼마나 증가했다? 20% 증가했죠. 지정 하야입니다. 네,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미달하는 지역. 도이임이 나왔죠? 어디서 주소 듣긴 주소 들었는데 이거 어디 있던 거죠? 도이임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이죠.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기준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이야.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묶고 있는 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묶고 있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된다. 구역 지정기준 지정기준에 관한 걸 묶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또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 특시도시군은 그 관내구역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얼마나 20% 높은 지역. 원래 20%라고 쓰면 안 되고 20% 포인트라고 하는 게 맞다 그랬어. 그래서 쓸 때는 있어요. 20% P자로 써. 20% 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 이랬어야지 되는데 하여튼 현재 법에는 20%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외워라. 그래놓고 틀린 건 4번만 정답. 저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는 첫째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뭐 하는 행위? 단독 주택이나 숙박 시설 등의 시설로서 규모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무슨 행위? 신축 증축 행위란다 그랬죠? 신축하고 증축만이야. 뭐는 부과 대상인데 개축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거, 더 크게 짓는 거, 그러므로써 뭘 유발시켰어? 기반시설을 더 필요하게 만들었어. 새로 건물 짓거나 증축을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증가된 것만큼 기반시설을 더 필요해지죠? 그런 행위하는 자에게만 부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정답. 자, 2번 그 위에서 200제곱미터를 계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시킵니까?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부분. 그것이 부과 대상이죠.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뭐한다? 신축한다. 그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 어떻게 지을 때 신축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는 의미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로 뜯어내서 새로 졌는데 어떻게 지을 때 신축이야? 종전보다 더 크게 졌다. 이게 신축이라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더 크게 진다면 그때는 얼마큼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그것을 뭐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종전에 400제곱미터짜리 있었는데 철거하고 800제곱미터로 새로 졌어. 그럼 얼마큼이 부과 대상이다? 그때는 200을 초과하는 800 중에 200을 초과하는 600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 400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한다. 그린공법에 다 그랬었죠? 있는 걸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누가? 요거는 설명 안 했던 건데 누가?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료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는데 개발하는 민간 개발업자한테 100% 다 부과시킬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도로 만드는데 공원 주소하는데 학교 짓는데 얼마 들어가야 되냐?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대. 그럼 5천억을 갖다가 여러분들 민간 개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5천억을 다 부과시킬까? 부과시키면 여러분들 뭐라 갈까요? 5천억 니들이 뿜빠시켰어. 다 내라면 뭐라 갈까? 내가 낸 세금은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왜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거 만들어주잖아.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은 하나도 참고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100% 다 부과시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사업자한테는 얼마만 부과시킨다? 산출된 금액의 20%만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럼 5천억이 총 설치 비용이라면 그중에 얼마? 20% 1천억 1천억만 부과시키고 나머지 4천억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국가나 지방단체들 자기들이 공공기관이 지들이 설치해 주는 거지 민간개발사업자는 그 5천억을 다 부담하지 않아. 얼마만? 20%만 부과하는 게 원칙이야. 부담 원칙은 100분의 20. 그런데 특광 특시세트 시장수가 건물의 규모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100분의 25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죠?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는 이 말뜻을 또 못 알아들어. 범위. 자, 아까 총 공사비 얼마 들어간다 했죠? 5천억. 그 중에 민간개발사업자 여러분들한테 얼마큼? 그거의 20%인 얼마? 1천억. 근데 1천억을 부과하는데 그 1천억에서 다시 1천억의 25%.
그럼 천액의 20% 얼마야? 250억. 그 250억 정도를 더 부과시킬 수 있고 250억을 뺄 수도 있어. 그럼 750, 그러니까 얼마죠? 750억부터 1250. 이게 25%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을 더 250억을 더 부과시키고 200억을 뺏어 먹을 수 있다. 그 1000억이라는 100분의 20의 그거의 25%야. 아셨죠? 100분의 20을 부과시키잖아. 그럼 5000억 중에 1000억. 그 1000억이라는 금액 그거의 25%, 4분의 1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낮춰서 부과시킬 수 있다. 말기를 그렇게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자, 5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뭐한다? 임차하여 건축일을 하는 경우. 자, 땅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내가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개발한 게 안 돼. 근데 누가 부담해야 될까? 원래 건물 주인, 땅 주인이 부담할까? 건물 짓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까? 상식으로 생각해봐. 땅 주인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한대? 일부 이런 개발을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대. 그럼 그때 이 건물 원래 땅 주인이 그걸 내야 되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내가 더 부담해야 됩니까? 신축 주축하는 임차인이 자기가 내야 된다.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내는 겁니다. 말귀를 잘 봐봐. 임차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그 행위자. 행위자가 뭐야? 건축행위를 하는 자. 누구야? 임차인이죠. 임차에서 건축해야 한다니까 임차하는 거지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아니 땅 주인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때는 그 행위자가 비용이니까 임차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 그 자가 행위자죠.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이 자기가 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말귀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가 정답이야? 그것도. 반다야? 정답? 1번만 틀린 거. 다음 4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와 관련된 내용에서 틀린 것. 1번.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자, 원래는 언제까지 부과해야 되죠? 자, 다 봐봐. 여기가 지금 뭐로 지정했어?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죠? 그럼 지정권자인 관할의 장은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계. 그럼 도로 만드는데 어디다가 얼마큼, 공원 주사한다 어디다 얼마큼, 학교 짓는 거 어디다 얼마큼, 이게죠? 그럼 뭐가 나와? 총 비용이 산출돼. 그럼 도로 만드는데 얼마, 공원 주사는 얼마, 학교 짓는 얼마 나왔죠?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다? 뿜빠해. 그럼 개발행자 신축 증축하는 게 부과시켜야 되죠? 원래는 얼마큼 부과돼? 200점부터를 초과하는 부분. 200점부터까지는 부과하잖아. 그건 기초공사. 기총제, 그걸 초과되는 부분만 원래 액수를 산출해.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총, 여기다 건물질 전체 규모가 나올 거 아니야. 건물 전체 규모 중에서 여러분들이 총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다라는 액수가 있으니까. 그럼 총 액수 나누기 건물질에 대한 전체 규모 나눠버리면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그 제곱미터당 얼마, 원칙적으로 그걸 부과하는 거야. 부과한다. 그럼 부과는 언제 한다고? 이 중에 이 안에서 뭐 받은 사람들? 건축허가, 무슨 얘기? 신축하고 증축이라는 그 두 가지만이야. 신축하고 증축이라는 건축허가 받는 사람들 그분에게만 뭐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부과하죠? 허가 내주고 건축허가 내줬죠? 내주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부과가 된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건축허가 내주고 나서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가 돼. 이것도 이상해. 먼저 돈 내라고 해놓고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야. 먼저 허가부터 내주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2개월 이내에 부과하라고 됐어. 그럼 허가부터 내주고 그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부과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기 첫 번째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부의무자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될까? 물론 여기는 안 써놨는데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을까부터가 있을까 없을까? 이의신청.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 이만큼 개발이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줄 알았어. 얼마 날라왔어? 5천만 원 내래. 그럼 그대로 내야 됩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의신청 해야 됩니까? 이의신청 같은 게 있었겠죠? 그 내용은 생략했어.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의신청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액수가 확정이 됐어. 언제까지 내야 될까? 내 납부해야 되는 것. 건물 다 짓고 뭐 받으러 가?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그때까지 납부합니다. 그럼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용승인 신청하러 갈 때 허가권자한테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영수증 들고 가야 된다? 영수증 들고 가라는 얘기야. 무슨 영수증? 기반시설 설치비용 냈다는 영수증. 그래 그걸 들어와야 사용승인을 접수하지 사용승인 신청으로 접수하지. 만약에 영수증 없으면 사용승인 접수해 안 해?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건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돈을 내야 그래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점에다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거 잘 봐봐.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하면 맞아 틀려?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틀려요. 요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내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 신청 들어올 때까지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하러 올 때 빈손으로만 안 된다는 얘기야. 영수증 처음 봐서 가지고 오라는 뜻이지 말귀를 세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세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뭐로 내는 것도 가능해? 현금 당연하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가능하대.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근데 꼭 이렇게 그것만 낼까? 아니야. 뭐로 낼 수 있어? 물납. 물납이 뭐죠? 바로 해당 부가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 땅으로 내는 거야. 부가 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땅으로 내는 걸 물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능해요. 자, 따라서 이건 맞는 문자. 그 다음 4번, 물납을 받으면 그걸 어디다 내야 된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속시켜야 합니다. 이 특별회계라는 게 뭐라 그랬죠? 특별회계 반대말이 뭐야? 대비되는 게나 특별회계 다른 말 일반회계. 그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배우셨죠? 세법 시간에 배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어디서 배워? 세법 시간에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특정경비.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국민이 내는 세금은 주머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회계라는 건 모든 들어오는 세금이 다 한 통장으로 다 들어와. 한쪽으로 다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다 다 섞어. 섞어서 봉급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거기서 다 흩어져버려. 그게 일반 회계. 특별 회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회계로서 그 목적으로만 들어와. 다른 목적으로 안 들어와. 그 돈만 들어와. 쓰는 것도 그 목적으로만 써야 돼.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써서는 안 돼. 그걸 특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일반에게는 쉽게 말하면 남편이 봉급 다 갖고 갖고 와서 월급부터 갖다 주잖아. 그럼 여자가 받아 마누라 받죠? 그게 뭐야? 일반에게야. 남편이 받은 거 다로 뒷주머니에다 별도로 꼬부쳐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오는 거. 이거는 특별하게야. 그걸 별도로 다 쓰려고 만들어오는 건 그건 특별하게야. 그래서 일반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진다. 그중에 이거는 기반시설 특별하게는 영원히 기숙시켜야 됩니다. 또 5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유리학설이 관광휴게실이나 이종근린 생활시설보다 높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뭐라 그랬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아까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시키는데 아까 계산한 거 얼마 있었죠? 한 세대당 쭉 부담시켰더니 예를 들면 천만 원 하고 나왔어. 아까 총액에 민간개발사업자는 얼마 부과돼서 100분의 20만 부과 뭐 25% 가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100분의 20만 부과인데 그럼 5천억 중에서 1000억 부과 되잖아. 그 1000억 중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이래. 그럼 이 1000만 원이 업적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하는 그런 업종은 많이 부과해야 되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서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은 조금만 부과한다. 똑같이 제곱미터당 산출해서 1000만 원이 나더라도 첫째, 우리학설 같은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 그러면 기반시설 많이 필요해. 도로도 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주차도 많이 필요하고 상하수도 물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얼마큼 부과한다? 많이 부과해야 돼. 얼마? 2.1을 곱해. 그럼 1000만 원에 2.1을 곱하면 얼마? 2100만 원 부과해요. 반면에 단독주택, 공주주택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별로 찾아올 사람들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부과해. 얼마? 0.7. 그럼 1000만 원에 0.7? 700만 원 부과해. 똑같이 1000만 원하고 나왔는데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그 건물은 2,100만 원 부과하고 2.1을 곱하고 반면에 주택 가진 사람은 0.7만 곱해서 700만 원 부과한대. 그럼 똑같은 1,000만 원이 누구는 700만 원, 누구는 2,100만 원 달라지죠? 그 수치를 부과하는 걸 말한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한단다. 이거죠. 그럼 의략설은 얼마죠? 지금 나이트클럽. 아까 얼마 했어? 2.1이야. 이거는 반면에 관광휴게설은 이건 관광휴게설이 뭐였었죠? 관광휴게설. 예를 든 게 야외막당, 야외극장, 어린회관. 야외막당, 야외극장, 어린회관.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그걸 관광휴게시설이래. 이건 얼마일까? 1.95배. 1.9야. 이종근린 생활설. 대표적인 게 우리 예를 들었던 게 뭐죠? 횟집. 저 속초로다가 저거 올라가다가 그 바닷가에 있는 횟집에서 회 먹었죠?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이종근생이야. 근데 몇 시에 먹었죠? 16시. 16시니까 1.6.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의락설이 관광휴게설이나 이종근린생활보다 높다? 당연히죠. 높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문제야. 결국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죠.
자, 또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서로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유발계수 서로 다른 걸 고르네. 이거는 어떻게부터 출발하죠? 한번 해봐. 사실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 말에 휴가 들어가죠? 네, 그냥 휴가 들어가면 휴가 갈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 안 드네. 설령 갈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했다는 뒤지게 혼날 것 같으니까 손 안 드는 게 아주 머리는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죠? 예, 그게 정상일 것 같다. 예, 가더라도 몰래 갔다 와야지 뭐 간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죠? 자, 그러면 못 가는 분은 뭐 한다? 그냥 여기서 가는 거야. 지금 가는 겁니다. 어디 가죠? 속초까지 놀러 가자. 2박 3일로 토요일날 출발합니다. 아침 몇 시에 출발했죠? 7시에. 어디서 출발하죠? 우리 집 주택이죠. 주택은 단독주택 있고 공주택 있어. 둘 다 얼마죠? 아침 7시 0.7. 아침이야 0.7이야 주택은.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에 들렸죠? 학교. 그래서 애들 학교 뭐죠? 교육 연구시설 얼마? 그것도 0.7. 다 7시에 벌어지는 일들이야.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애 때문에 학교 먼저 들려서 그 저기 체험학습 그 신고하고. 근데 두 번째 어디 들렸어? 학교 들렸다. 그다음에 태권도장. 태권도장 들려서 아들놈 오늘 못 간다고 또 얘기했죠? 그 태권도장 뭐죠? 운동시설. 운동시설. 세 번째 어디 들렸죠? 남편? 남편? 사무실. 곧 빠지면 안 돼. 남편 사무실. 무슨 시설? 업무시설. 거기 들려서 남편 월요일날 출근 안 할 거니까 저거 가서 일 처리 좀 해놓고 와야 되죠? 그러고 또 들렸어. 어디 들렸죠? 우리 할머니. 할머니 가려던데. 노인장? 어디?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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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 시설 어디? 경로당. 경로당. 노유자 시설. 경로당 들렸죠?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내비 찍었죠. 어디 가기로 했었어? 호텔로 가기로 했어? 유스호텔로 가기로 했어? 유스호텔 얘기했어. 호텔이 더 비싸? 유스호텔이 더 비싸? 호텔 훨씬 더 비싸. 유스호텔은 그 반값밖에 안 가. 그래서 유스호텔이 더 싸니까 거기를 예약했어. 거기 내비로 찍어야 되죠? 근데 서서 찍었어? 운전하면서 찍었어? 운전 찍다가 담에서 앞에서 오는 차 못 보고 뭐 할 뻔했어? 전면 충돌해가지고 뒤져가지고 장례식장 가버렸죠? 그래서 거기까지 장례시설까지가 얼마? 0.7. 그럼 0.7 뭐뭐 있어? 첫째? 단독주택. 두 번째? 공주주택. 한꺼번에 단주택, 공주주택.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 노유자시설. 그 다음? 수련시설. 수련시설, 유스텔, 수련시설, 그 다음 장례식장까지가 얼마? 0.7. 가다가 딸내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어디에 들렸어? 병원 들렸죠? 자, 그래서 몇 시에 복통 일으켰어? 9시. 이제 7시에 출발했는데 9시에 복통 일으켰죠? 그럼 9시에 뭐죠? 0.9. 어디에 들렸죠? 병원. 병원이 뭐죠? 의료시설. 의료시설 얼마? 0.9 의료시설입니다. 그죠? 근데 뒤지라고 했는데 토요일에서 무지하게 밀렸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밖에 못 갔어? 강릉까지 밖에 못 갔어. 속초까지 못 갔어. 그래서 강릉 거기서 이제 1박하기로 했어. 강릉에서 호텔에서 1박하죠? 호텔. 호텔은 무슨 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몇 박 했다? 1박. 1박이 뭐야? 1.0. 그래서 숙박시설은 얼마? 1.0. 호텔인 숙박시설은 1.0. 그러면 이제 거기다 짐 풀어놓고 나왔죠? 나와서 일단 또 어디부터 들렸어? 남편. 남편. 담배부터 산다고 그랬어. 그래서 슈퍼에 들렸죠? 슈퍼는 뭐죠? 일종 클린생활설. 슈퍼에 들어서 담배 사고. 근데 어디 갔어? 시장 있죠? 중앙시장이라고 있어. 저 어디에? 저기 무슨 속초야? 강릉. 예, 강릉의 중앙시장이라고 있어. 그 강릉에는 아 중앙시장 어디든지 다 있어. 없는 데가 없어. 청주에도 중앙시장이라고 있어. 예? 예. 웬만한 지역 가서 중앙시장이라는 말은 거대든지 웬만하면 다 있어.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죠? 웬만한 데 봐. 시장 하면 그냥 중앙시장이라는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있어. 무승본도 마찬가지야. 중앙공원. 그죠? 네. 가보면 웬만한 데 중심지 가보면 중앙공원이라고 하나씩은 다 있고 중앙시장 하나씩 있어. 하여튼 그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어디에? 강릉에. 거기서 유명하게 뭐죠? 강릉에 가보면 거기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거. 이렇게 튀겨서 닭강정. 거기 아주 유명한 닭강정집 있어. 예, 그런 게 있는데. 아, 하여튼 거기 들려가지고 뭐 해서 해산물 같은 거 사봤지요. 그래서 얼마치 샀어? 13만 원치 샀어. 근데 13이니까 얼마죠? 1.3. 그럼 1.3 몇 가지야? 두 가지네? 첫째, 아까 슈퍼에 들렸죠?
슈퍼에 들린 거하고 시장에 들린 거야. 그게 13만 원치야. 그럼 슈퍼에서는 일종은세, 그 다음에 시장은 판매시설. 시장은 판매시설이야. 도매시장, 소매시장 다 판매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얼마? 1.3, 13만 원치. 그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늦게 일났죠. 몇 시에 일났어? 2시. 예, 2시에 일났어. 그럼 2시니까 몇 시야? 14시. 예, 14시. 오니까 14시야. 14시에 일나가지고 어디 갔어? 교회. 교회. 또 독실한 크리스찬에서 어디 가든지 교회는 들려야 돼. 그래서 예배 보러 가죠? 교회 가죠? 근데 교회가 어디 있다고? 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 그냥 교회가 아니야. 터미널 옆에 있는 교회. 터미널이 뭐죠? 터미널. 운수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시설. 그러니까 운수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예배 보고 나와서 또 어디 들렸어? 영화관 들렸죠. 영화관은? 무나미 집회시설. 그럼 몇 가지야? 세 가지네. 뭐뭐? 운수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무나미 집회시설. 요까지가 얼마? 오후? 2시. 14시. 1.4. 그 1.4야. 아까 13만원치 먹은 건 이제 전날 밤이었었고, 그 다음에 14로 넘어가. 1.4.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디쯤 들려서? 저 속초 가기 전에 바닷가에 멋진 횟집이 있어서 횟집에 들렸죠? 몇 시에 들렸어? 16시. 16시니까 오후 4시야. 1.6. 거기는 횟집은 뭐에 속한다? 일반 횟집. 일반 횟집은 뭐란다? 이중은생. 이중은생이야. 거기 들렸죠. 그래서 이제 회 먹고 저녁 노을 질 때쯤 어디에 도착했다? 속초 바닷가에 도착했어. 속초 바닷가에 저녁 노을이 지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다 그랬죠? 비긴 어게인이란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랬죠. 비긴 어게인이 뭐야?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여자 가수 있는데 박정현. 있죠? 네.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예, 박정현이 그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비긴 어게인에서 거기서 왜 기타 치면서 거기서 노래 부르고 가죠? 길거리 공연이란 거. 그게 야외 음악당. 야외 음악장에서 비긴하고 있죠? 그 야외 음악장을 뭐라 부른다? 아까 했었어.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회관. 관광 휴게시설. 그게 관광 휴게시설이야. 그래서 야외 음악당에서 비긴어게인 공연한 거 봤죠? 몇 시에? 저녁 놀질 때니까 몇 시? 19시. 1.9야. 1.9. 저녁 7시. 19시. 1.9. 그래서 비긴어게인 어게인 공연 보고. 그러고선 어디 들렸어? 나이트클럽. 몇 시에 갔어? 일찍도 들어갔네. 그죠? 몇 시에 갔어? 20시. 한 11시쯤 들어가지. 초저녁부터 들어가고 있어. 하여튼 20시. 20일째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그러니까 그 무슨 시설이야? 의락시설. 의락시설. 나이트클럽은 의락시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끝났죠? 그래서 행복한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거기다 써놨어. 그거 애호라 그랬었습니다. 애호투세요. 근데 어렵잖아. 순서대로 가만히 생각해서 본데 숫자를 못 외우겠으면 뭐를 외워야 돼? 순서. 어디 들려서 어디 가서 어디 갔는지 그 순서도 모르겠어? 그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그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어디 들렸다 어디 갔다 이렇게 했다 쭉 가서 올라가는 숙주까지 가는 걸 상황을 쭉 그려보면 순서는 나와. 그럼 뭘 풀 수 있죠? 다음 중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가장 높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쓸 때는 제일 마지막 거. 그게 뭐죠? 순서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거. 그게 가장 높은 거고. 그게 유발 계수가 제일 높은 숫자야.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거 하나를 고르래. 단독주택. 아까 얼마 썼죠? 0.7. 공동주택. 똑같아. 0.7. 교육연구시설. 학교 들렸죠? 똑같아. 이거 다 아침 7시에 일어난 일이야. 숙박시설. 1박 했다. 1박이니까 1.0. 운동시설. 아들 태권도장 들렸죠? 다 0.7. 이게 되고, 요것만 숙박시설, 호텔에서 1박 했다. 1.0. 아셨죠? 어렵잖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밖의 상황으로서 한 세 문제 정도만 더 보자. 시범도시 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써 틀린 거. 이 시범도시 지정 지원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낸다는 건 아직 한 번도 없어. 지문주를 놨어도. 한번 쭉 읽어보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시범도시 지정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시범도시장은 국장이 한다. 국장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다?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두 번째, 시도사는 국장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해당 시도 도시계에 자문을 거쳐야 된다. 자, 누구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사들이 국장한테 우리 시도 내에다가 시범도시 좀 지정해줘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해당 도시계에 뭘 거쳐야 된다? 자문을 거쳐야 된다.
자, 원래 도시계획은 무슨 기관에 그랬죠? 심의기관에서. 도시계획은 심의했었잖아. 근데 여기 심의를 거친대, 자문을 거친대. 아. 예, 자문을 거친대. 이거 자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자문자를 쓰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맞아. 그 다음에 이 자문자 나오는 거 우리 앞에서 하나 외워야 되는 것 중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친다는 자문. 자문. 대단히 시험 문제 매년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 나오죠? 자문자 나오는 게 있어, 앞에. 국토의 개미 이거는 법률에 있어. 앞쪽에 있어. 그 중에? 도시계획 이해의 자문. 어디? 이거? 어디? 토지 소유자 공유관계. 지금 어디 갖고 있는 거야? 2번. 그 제목이 뭐냐고, 그 내용이. 그 나오는 제목이 뭐야 가는 거냐고.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의 제안.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의 제안. 가봐 빨리. 178페이지야? 도시군 2반의 제안. 자, 2반 제안을 받은 누구는? 2반권자들은? 주민들로부터 도시군 2반 제안 받았죠? 그러면 2반권자는 그때 뭐 할 수 있다? 도시계획 자문을 거칠 수 있다라는 말 있어 없어? 그게 나오잖아.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돼. 자문을 거칠 수 있어. 자문이지 심의란 말 안 쓰고 있어. 거기도 자문이야. 그러니까 자문자 들어가는 건 거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만 해. 나머지 찾아보시고. 자,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의 심의를 친다. 자, 지정하면 무엇이라는 얘기야? 협심증에 걸려야 돼. 협의 심의라는 조사를 거쳐라. 그래서 국장은 항상 협의하면 누구랑 협의하죠? 중앙행정장. 시민은 어디 시민이죠? 중앙도시계획. 맞을 거야. 뭐 잘 모르더라도 협심증은 맞는 것 같고. 그럼 중앙행정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 심의. 맞을 거다. 그것도 맞아. 그럼 4번.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광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적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할까 안 할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볼 것이. 내가 시장수구청장이야? 모르지? 그러니까 넘어가. 그건 몰라. 5번도 국장, 관계중앙장 또는 시도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아까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누가 한다 했죠? 특광 시장수구청장이 한다 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소요되는 비용의 50%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여기 몇 퍼센트가 나와? 50% 맞을까? 이거 잘 봐요.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래.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야? 아니야. 잘 봐요. 도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액수가 더 클까? 상식으로 해봐.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이거 1번하고 2번으로 나눠서 본다면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상식으로 생각해봐. 시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하고 시범도시 자체 만드는 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가? 응? 1번이 더 들어가? 2번이 더 들어가? 1번이야 2번이야? 계획 수립이 돈이 더 들어가? 네. 왜? 전체 수립. 여기서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자.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고속도로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계획을 수립하는 돈이 더 들어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 시범도시 만드는 돈이 더 들어가. 그거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돈이 더 들어가. 왜 대답들이 없어? 좀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한 번 틀리면 합격의 지름길이야. 왜? 한 번 틀리면 쪽팔림이고. 그죠? 한 번에 쪽팔림이고. 한 번에 쪽팔리면 시험 끝날 때까지 아니죠, 뭐. 왜? 내 딸에는 대답 크게 얘기했거든? 근데 뭐해? 틀렸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후끈 달아올라. 그죠? 쪽팔리기 짝이 없어. 근데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그거 까먹는다, 까먹는다. 안 까먹어. 고기 볼 때마다 무슨 일이나. 야, 여기 저번에 내가 틀렸었어. 그 생각 안 까먹어. 합격의 지름길이래. 예, 한번 쪽팔리면 합격의 지름길. 그게 맞아. 크게 대답해. 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사업 시행에 훨씬 더 들어가죠. 무슨 수립이야 수립을 자꾸. 그랬으면 아까 내가 답했으면 그냥 넘어갔지. 자꾸 틀린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거 뭐 하면 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리는 거잖아. 그거하고 실제로 가서 공사비 들어가서 처발르는 돈하고 상상 초월하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요, 쉽게 말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10억 들어간다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 5천억 들어가.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또 틀리지 마.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계획 수립의 비용은 집불이 얼마 안 돼. 사업 소유에 되는 비용이 훨씬 들어가지. 그러면 생색은 어떤 걸 많이 낼까? 퍼센트로 따지면. 이 지원해 주는 새끼들은 많이 들어가는 돈은 조금만 주고, 그죠? 조금 들어갈 돈은 많이 주는 척하면 되잖아. 그럼 어떤 게 더 높을까? 계획 수립하는 데는 80% 지원해 줍니다. 50%가 아니야. 그리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얼마 준다? 이게 50%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생색 읽는 대로 다 내. 그럼 몇 프로 지원해 주겠다? 80% 지원해 줄게. 그지 내놓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얼마 준다? 50%만 지원해 줄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 수립이니까 50%라는 몇 프로야? 80%. 그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얼마? 그건 50%. 해설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5번만 정답.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난다면 수차 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계획에 수립하는 건 80% 지원해주고 사업에 수립되는 비용은 50%까지 지원해준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는 게 전부일 거야. 나머지들은 외울 거 없어. 아셨죠? 자, 이제 뭔다?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거. 이거는 몇 가지 알아둬야 되죠? 자, 첫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국장, 시도사, 시장수나 또 하나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이 자들은 뭐 할 수 있죠?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첫째는 단순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 아니면 타인의 토지를 뭐로 쓴대?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서 뭐 하는 거? 일시 사용하는 거. 더 나가서 나목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나 제거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몇 가지 할 수 있어? 세 가지. 단순히 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작업.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어. 그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만 하려는 자는 어떻게 출입하면 되죠? 관악구의 장들 누구누구한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뭐 받으면 출입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단순히 하는 건 출입할 수 있지만 행정청인 도시군계서사업 시행자는 허가 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출입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 없다? 맞는 문제야. 그냥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언제 출입한대? 일출 전, 일몰 후. 일출 전 하면 안 되죠? 해뜨기 전. 일몰 후 하면 되죠? 해진 후. 그럼 해뜨기 전, 해진 후 하면 무슨 뜻이야? 그 뜻이? 야간에. 야간의 뜻이죠. 근데 야간이라는 걸 저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일출 전, 일몰 후가 맞아. 일몰 후, 일출 전이 맞아. 어떤 게 맞아? 여러분들이 쓴다면 어떻게 쓰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쓰고 싶어? 일몰 후 일출 전으로 쓰고 싶어? 일몰 후 일출 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그게 맞죠? 해지고 나서 해뜨기 전까지가 시간의 흐름이지. 해뜨기 전, 해진 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법조문 쓴 새끼가 아무 생각도 없는, 이건 날짜 개념도 없는 새끼가 만들어 오는 거야. 하여튼 일출 전이나 일몰 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다? 야간. 야간에 출입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맞아요? 소유자 승낙 받아야 돼? 소유자가 아니야. 누구야? 점유자입니다. 그럼 소유자와 점유자 무슨 차이죠? 자, 이 땅이 어디 있는 땅이야? 부산에 있는 땅이야. 소유자는 누구야? 서울에 있어. 그리고 그 현재 땅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거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 야간의 출입은? 현재 부산에 있는 그 땅 주인한테, 거기 저 땅 주인이나 땅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저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지. 서울 사람 승낙 받는 건 의미가 없죠? 현재 거기 실제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승낙이라 점유자의 승낙이다. 4번,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서 뭐한다?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이건 뭐하고 달라? 단순히 출입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겠다. 어떻게 나눈다? 첫째, 단순히 땅에,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뭐하는 거? 출입만 하는 거. 두 번째는 아니야, 너 비껴, 이 땅 좀 내가 쓰자. 아니면 장애물 변경 작업 부시겠다, 이거 철거하겠다 하는 거. 어떤 게 더 소유자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거죠? 누구한테?
일시사용 장애물전과 출입보다는 훨씬 강하게 더 피해를 주는 거죠. 둘을 구분해 버린 거야. 그래서 단순히 출입만 하려면 뭐 받으면 되고 관내교회 장들한테 허가받고 출입하면 돼.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일시사용 장애물전과는 허가가 우선이 아니야. 뭐가 우선이다? 동의입니다. 누구 동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먼저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동의를 받으려 했더니 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어디 살아? 몰라, 사는지. 주소나 거소가 불명이야. 사는지 모르죠? 그럼 동의 받고 싶어도 받아, 못 받아? 동의 못 받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야, 이제. 동의 못 받았을 때. 그때만 행정청인 시행자들은 누구한테? 관할, 토지 수재지 있는 특광, 특시, 도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 하면 되고? 통지하면 돼. 야, 저 사람 동의 못 받았으니까 나 들어가서 그냥 일시사용 내가 하려한다? 라고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뭐 하면 된다? 그때는 통지가 아니야. 뭐 하면 되죠? 허가받고 일시사용 장애물 방지했다. 그래서 이때는 특광청한테 허가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야. 허가가 아니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어야 되죠. 틀렸고. 5번. 이때 타일의 토지 출입 등의 해결해서 머리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대. 그때는 손실 입었으면 그 손실 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누가 해준다? 행위자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 보상합니까? 아니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래서 행위자가 아니야. 담당 공무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 공무원이 속해 있는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밖에 없어? 아니요. 옳은 거죠? 몇 번이야? 2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타인의 토지 출입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1번. 타인의 토지 출입 사유가 작년에 시험문제 났죠. 작년에 시험문제 났던 것 중에 타인의 토지를 어떤 때 출입할 수 있죠? 첫째는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뭐가 필요할 때? 기초조사. 도시군 계획 또는 광역도시를 수립한 기초조사. 두 번째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필요할 때.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 측량 시행이 필요할 때. 그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 요거 시험문제 냈었어요. 가로놓고 그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세 가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 예, 작년 시험문제가 요걸 냈었어. 자,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일시 사용하나 장애물 변경 제거라면 며칠 전까지? 그 제거하는 날에 3일 전까지. 요걸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할 거. 출입은 출입의 정일 7일 전까지.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전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그래서 7일 전하고 3일 전은 이 숫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어? 제가 여기 한번 3번이 없어요. 저 문제 4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첫 문제. 어디 봐. 몇 번? 260페이지에 청문사회 아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면 바뀌었어요. 다음 문제 또 들어있거든. 다음 문제 보면 이 문제집에 왜 이렇게 됐냐면 편집하다 보면 이건 원본이야. 제가 보낸 원고입니다. 근데 편집할 때 어떤 이 내용이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쪽으로 페이지 넘어가는 거 그걸 못 넘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번호가 4번 문제가 이쪽으로 먼저 넘어오고 3번 문제가 4번 자리 4번 자리 3번 자리 그래서 가끔가다 중간에 몇 개는 바꿔놨더라고. 근데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책 보니까 뭐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 그게 몇 문제씩 있으니까 그거는 빠진 게 아니고 아마 앞뒤에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원본이고 여기는. 근데 이거는 순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왜냐면 똑같이 한 페이지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끼는 문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이쪽 페이지에 땡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작은 문제 끼는 문제 뭐 조정하다 보니까 편집해서 그건 했는데 여기는 3, 4번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는 바꿔놨네. 뭐가 먼저야? 타인의 토지 출입이 먼저야? 청문이 먼저야?
출입이 먼저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청문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집 이 순서가 맞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순서를 바꿔버린 것 같다. 근데 그건 나한테는 통보되지 않았으니까 난 몰라. 바꾸는 건. 어쨌든 그냥 참고적으로 앞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출입에 가는 거 먼저 봐. 그리고 청문 사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자, 2번도 일단 맞아요. 3번.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나 장애물을 변경 자격에 의한 변경 제거하기 위한 토지 수의자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뭐한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에서 사업시행자는 뭐하면 되죠? 이를 사용하거나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변경 제거할 수 있죠? 누구한테 찾아가? 그 토지가 있는 관할 특광 특시 특도시장우수한테 뭐 받으면 돼?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고 변경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허가받고 하면 된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야. 허가받고 하면 됩니다. 또 4번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런 공적 목적에서 출입하는 건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럴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타인의 토지 출입하러 가려면 뭐를 가져야 돼? 증표. 그 다음에 그 허가증 가져가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응이나 보여줘라.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수 없어? 다 맞았어? 아, 타, 어디 갔어? 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했죠? 없다 아니라 이건 있다라고 쳐야 되죠? 근데 그때는 있다가 아니라 뭐 받으래? 허가받고 할 수 있다. 허가사항이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만 틀린 정답. 자, 이제 마지막. 청문 사유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책에 순서 바꿔놨는데, 하여튼 이게 맞아요, 순서는. 그럼 청문 사유에 해당하는 것. 자, 청문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뭐뭐 있었죠? 도시 개발을 실시하라. 도시 개발 실시. 이렇게 해보라고 했었죠? 그럼 도시가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뭐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두 번째는 개발 행위 허가를 뭐한다? 취소하는 경우 허가 취소. 세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해 준 걸 실시계획 인가를 뭐한다? 취소하는 경우. 이게 세 가지거든요. 자, 그중에 여기서 문제되는 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정답은 몇 번? 3번이 맞아. 이거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런데 문제는 몇 번이죠? 2번. 요 2번이 문제가 되는 거야. 행정청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3번은 맞아 틀려? 2번 문제. 3번이 정답인 건 맞는데 청문사에 해당하는 건 3번이야.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근데 2번도 요 첫 번째 이 문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2번도 맞는 거 아니냐. 이것도 2번하고 결론이 돼서 맞을까 틀릴까? 행정청인 도시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맞을까 틀릴까? 그럼 뭘 찾아봐야 돼 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로 가봐야죠. 찾아봐. 책 일단 들어가 봐. 몇 페이지? 마지막 내용이야. 그럼 끝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5초 만에 못 찾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몇 페이지? 벌써 5초 지났어. 202페이지에 나온대. 봐봐. 나와요? 원칙자로 누구예요? 특광, 특시도시 장수. 원래는 자기들이죠? 그래, 예외적으로 누가 있어? 국가가 관련하거나 특히 필요하다는 점은 국장인. 광역도시가 관련하거나 특히 필요하다는 점은 도의사가. 그리고 이자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 부른다? 행정청의 시행자. 이 행정청의 시행자 바빠서 못한다. 다른 자를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행자. 누구누구 있다?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LH, SH. 그죠? 민간시행자,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이상에 동의받은 자. 있었어, 없었어? 자, 그럼 여기서 지정시행자라는 자들은 행정청이 시행자야? 아니야. 지정받은 시행자들. 행정청이 아니잖아. 행정청이 시행자들이 지정했죠. 그 지정받는 지정시행자들은 행정청이 아니야. 누구누구야?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만이야. LHSH. 얘들은 행정청이 아니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행정청인 도시군 개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그럼 누가 지정을 취소한다는 얘기야?
특광 특수 시장 수거 사업 시행자인데 그 시행자를 누가 취소해? 자기가 시행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취소해 버려? 안 돼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를 몰해서 시행자로 지정했잖아. 근데 이 새끼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면 그걸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시행자 지정 취소하는 건 행정청이 아닌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를 행정청인자가 시행자로 지정했다가 이 자들이 속임수나 부정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받았다는 걸 알고 나중에 취소할 때 그때 청문자차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거지 행정청인자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 3번이 이게 청문사유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다 끝났어. 아셨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들어가죠? 도시개발법 전체 다 할 거야. 그래서 앞에부터 끝까지가 도시개발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자, 하여튼 날씨가 자꾸 무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